일단은 여러분 무릎 한번 꿇겠습니다. 철푸덕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깊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죄송해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작부터 파국이니까 애초에 설렐 이유도 없어. 달달구리한 사연? 싫어. 읽을 거야. 안녕하세요 조성님.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고민이라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저는 한 달 전쯤 26살 언니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언니에게 큰 잘못을 하고 말았죠. 벌써부터 파국이야. 고작 한 달인데 그게 힘들어? 아, 제가 전 여친에게 흔들려서 인생에서 지워요 전 여친. 제가 전 여친에게 흔들려서 그 언니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언니도 저도 서로에게 연락을 하지 말자 하면서 그렇게 끝을 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언니에게 술이 취한 채 연락이 왔고 집 앞까지 찾아왔었어요. 상처를 받으면서까지도 연락을 한 거면은 진심으로 좋아했나 보다 언니가. 언니는 저를 잊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벌써부터 눈물 좌르륵이야 좌르륵. 하지만 저는 어찌저찌 언니를 돌려보냈고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전 애인과 또 헤어짐이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시게 되었어요. 언니랑 사귀면서 흔들렸던 그 전 여친? 그럼 언니랑 헤어지고 전 여친이랑 다시 만난 거야? 맞아? 아니 설마. 에이. 맞대. 오케이 좋아요. 파국 좋아요. 그날은 너무 취해서 다른 제 친구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를 데리러 오게 됐고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전 여친이라 헤어져서 힘든 와중에 그 언니한테 전화해서 집을 데려다 준 건 언니야. 전 여친이 아니라. 언니는 또 달려왔어 한 걸음에 술 취했다고. 그날 이후로 언니한테 연락이 계속 왔고 저한테 너무나도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전 여친을 잊지 못한 저에겐 언니의 그런 행동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애초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던 게 독이 됐구나. 그렇게 언니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지냈지만 저는 또 다시 전 여친의 연락에 흔들리게 되었고 또 한 번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야 이거 완전 간본 거네. 언니는 그냥 보험이었던 거야. 이거 되게 흔한 일이거든? 그리고 나서 저는 완전히 전 여친과 끝이 났습니다. 봐봐봐봐봐. 그렇게 언니 까고 전 여친이랑 사귀었는데 전 여친이랑 또 다시 끝이 났대. 차라리 잘 사귀든가.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얼굴을 보고 사과를 꼭 해야 할 것 같아. 가서 사과를 하러 갔어요. 이거는 스스로 언니에게 여지를 만들어준 거네요. 사과를 명목으로. 저는 언니가 용서를 할 거란 것도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사과를 너무 하고 싶어서 찾아갔지만 언니는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며 웃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니가 자기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고 저는 정말 다행이라며 축하해줬어요. 쿨해요? 갑자기 한국에서 아메리카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드라이브 가지 않겠냐며 저한테 물어봤고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둘이 드라이브를 가게 됐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가며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에 언니가 말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나 여친 있다고 한 거 거짓말이야. 그냥 너 반응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 거짓말했어. 그리고 처음엔 정말 실망했고 상처도 받아서 널 안 보려고 했어. 너한테 두 번이나 상처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래도 너한테 연락이 와서 기분이 좋았고 너를 보니까 그냥 나는 계속 너가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을 한 거였네 언니가.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그것도 모르고 어머 축하행 이러고 말았으니 또 언니는 또 슬펐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언니한테 미안했어요. 그렇게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집까지 갔고 언니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려는 순간 언니가 제 손목을 잡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아직 힘든 것도 알고 그 사람 못 잊은 것도 알아. 근데 나는 너랑 제대로 시작해본 것도 없어. 나는 상처도 많이 받고 실망도 했지만 그냥 너랑은 좋은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아. 그니까 나랑 만나보자. 만나보고 아니면 그땐 내가 정리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아, 언니가 너무 스윗하다. 저는 언니한테 일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해서 또 상처 주진 않을까 무서워요. 제가 너무나도 나쁜 사람인데, 상처 준 사람인데 그 언니랑 다시 만나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왔는데요. 안 괜찮아요. 일단은 사연자분한테 프사 내려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 무릎 한번 꿇겠습니다. 철부덕.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깊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요. 이 두 분 제가 이어줬었어요. 전 여친을 잊지 못했다면 거짓말이죠 라고 했는데 내가 아득바득 이어줬어요. 그 당시에 21살 직장인, 26살 언니가 있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이전 콘텐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사이다 언니랑 깨져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고요. 그때 고백해서 사귀었을 때도 언니가 좋아한단 말에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 근데 지금도 여전하네. 그리고 제일 슬픈 부분이 이거야. 다 상관없으니까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그때 내가 정리할게 라고 말한 게 진짜 너무 슬픈 것 같아. 근데 나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너무나도 나쁜 사람이긴 한데, 사연자분의 그 모든 감정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나를 맹목적으로 좋아해주고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100% 만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나는 사랑이라 생각하거든? 좋아하는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 사연자분한테 그럼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사연자분 언니를 좋아해요? 내가 상처 줬고 난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난 사연자분의 감정이라 생각해. 언니를 좋아하는지가. 언니가 상처받을 각오로 연애를 하고 싶다잖아. 여기서 우리가 사연자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언니 놔주세요 하면은 그 언니가 누굴 원망하겠어? 우리를 원망하지. 가장 중요한 건 사연자분의 감정.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니가 싫진 않아요. 하지만 너무 미안한 감정이 많이 들어서요.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네. 미안함이 커요, 좋아하는 감정이 커요? 커요. 내가 봤을 땐 사연자분은 이거야. 정말 막 좋고 설레고 이런 감정보다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귀어도 괜찮을 만한 사람,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은 미안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답 나왔네. 언니랑 완전히 끊어내는 게 언니에게 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사연자분이 끊어줘야 돼. 언니는 못 끊어, 이 관계는. 언제까지? 사연자분과 연락이 닿는 한까지. 나를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누군가를 그냥 내 옆에 두고 싶어 하지 마. 그게 답입니다. 딱 이 말이 맞네. 희망 고문하지 마. 어떤 방법으로라든. 그냥 우리 사연자분이 희망 고문을 안 하면 될 일이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신중하게 누군가를 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눈이 멀어 그냥 막 확 그냥 이어줬지만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이어볼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는 게 맞는 거겠죠? 당연하죠. 더 이상 사람 마음 가지고 희망 고문하지 말아요, 우리 사연자분.